손님들한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줄 서서 먹는 일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게가 오랫동안 단골층이든 새로운 신규 유입자분들한테 상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별반점 구이점 점주 김무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구이동의 동네 상권이에요.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주 연령층은 저희 동네 주민분들, 남녀노소 다양하신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직장인분들이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그런 가게입니다. 제가 2016년에 서민커플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일품 배달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불만 나는 짬뽕으로 이제 성공한 김진혁 대표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그때 그 시절에 불만 나는 짬뽕이 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해가지고 올라와서 직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생활을 하면서 대표님의 마인드나 방향성이나 그리고 차츰차츰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발전을 해가는 모습을 보고 대표님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비슷해서 이렇게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는데. 저도 중식이라는 업종을 여기 와서 처음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정해진 메뉴가 안정적인 레시피가 있어서 주방 일들도 큰 기술이 없어도 와서 교육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는 목도 돌릴 수 있고 네, 트임도 튀길 수 있고 모든 부분에 다 요리적인 부분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누구라도 접근성이 쉽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뭐 중식은 어렵다 힘들다 라는 인식과는 완전히 사실도 다른 네, 고별반점입니다. 본사에서는 일단은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요. 본사에서 이제 7년 동안 연구한 이제 그런 레시피와 이제 매뉴얼들을 계속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런 거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팀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대표님도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신 분이라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항상 차분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더 좋은지 약간 멘토식으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주문 즉시 조리를 하는 게 거의 원칙이라 네, 저희가 불만 나는 차돌짬뽕, 해물짬뽕, 짬뽕류가 대표적인 메뉴이고 거의 외에 많이 찾아주시는 음식들이 쟁반짜장, 불고기 잡채밥, 그리고 탕수육 이렇게 많이 나가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짬뽕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요리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요리집에서나 좀 큰 금액에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오셔도 본사에서 제공되는 레시피와 네, 안정적인 매뉴얼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콜레라나 조류 독감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악재가 왔을 때 타격을 입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홀 운영이랑 포장 매출, 배달 매출 그런 것들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매출을 올리는 것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마진율도 높아서 벌어가시는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